아모레퍼스 픽. 자, 5일선 타고 지금 움직이니까 일단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는요. 자, 손절가는 13만 4천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13만 3천원. 13만 3천원 잡으시고요. 이 자리 뚫고 올라가면은 몇 방 더 올라갈 수 있어요. 14만 5천원, 14만 5,500원을 뚫을 시에 조금 더 상승력이 있다는 건 머리에 두시고요. 뚫으면 다 한번 문의를 주세요. 자, 손절가만 잡고 싸웁니다. 뚫었을 때도 문의를 꼭 주시고요. 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앞에서 많이 올렸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는데 아직 얘가 100% 바닥이라고 볼 수는 아직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는 아직은 금지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14만 2,500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원에서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호텔신라. 리오프닝 관련주죠? 호텔신라. 자, 11선 타고 지금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1선 갖고 싸우세요. 11선 이탈되면 안됩니다. 11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관련주로 많이 앞에서 한번 올렸었는데 한미글로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단기적인 싸움 하세요. 신규로 들어가지 마세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NC소프트. NC소프트는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이 61선이 이탈만 안 된다면 한번 들고 가세요. 요 전고점을 한번 뚫지 않을까. 그럼 한번 뚫었다가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고점 뚫으면 한번 문의 주세요. 많이는 못 가요. 매집하러 지금 얘네들이 올리는 거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 머리에다 두시고요. 자, NC소프트 설명드렸습니다.